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들어본 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말이요. 여기 참고로 여기 구국 원로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거 그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참고로 들어주세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연말 은하 3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과 아울러 북한은 제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실질적인 보유국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남북 간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더구나 한미연합사마저 해체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말 한국의 운명을 북한에 맡기려고 하는가? 이러한 중차된 안보 유기적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본래 한미방위조약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로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한미방위조약의 실질적인 폐기나 다름없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좌파 정권이 평화통일과 자주 국방이라는 명목으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강행한 사실은 돌이켜보면 적화통일정책에 방조한 행위였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작년 11월에 한미양국 정부는 한국의 차기 정부와 미니연합사의 창설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미니연합사의 창설은 한미연합사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국 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미니 연합사를 가지고는 미군 사령관이 최고 지휘관이 되는 한미 연합사의 전쟁 억제력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다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미 연합사의 해체는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 소회장입니다.